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꼬리! 카리스마. 예. 인물 초대석 오늘은 울산 시민축구단 윤균상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가 또 이렇게 멋지게 목에다 걸었습니다. 우리 또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이 꼭 이 복장으로 응원하는데 저도 이제 응원단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을 오늘 했습니다. 자, 먼저 울산시대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 축구를 너무도 사랑하는 연예인 윤균상 아니고요. 아, 울산시민축구단 감독 윤균상입니다. 네. 아주 조금 전에 우리 분장실에서 먼저 뵙고 인사를 했는데 아, 우리 또 감독님 이 가르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한다고 하지만 유머 또한 넘칩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울산을 연구로 하는 축구단 하면은 울산 현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산 현대. 그런데 울산 시민축구단? 저 궁금합니다. 어떤 구단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내 축구리그는요. 네. K1, K2, K3, K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 뭐 자동차 그건 아니고 K. 네, 아닙니다. 네. K2, K3. 네. 저희 울산 시민축구단은 K3 리그에 소속돼 있는 구단이고요. 아시다시피 울산 현대는 스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단이라면 저희 팀은 돈이 없어서 스타 선수를 발굴해내는 구단. 특히 울산이 고향인 선수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이어서 진정한 울산 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울산 시민 축구단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2018년에 창단됐죠? 네네. 2018년.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올해로 만 5살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계산 빠르다. 그런데 그때부터 쭉 감독직을 맡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조사해온 겁니다. 네. 조금이라도 틀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 솔직히 얘기 됩니다. 성적도 엄청 좋다고 내가 들어봤습니다. 네. 대놓고 이 시간 마음껏 자랑 한번 해보세요. 팩트에 있는 그 자랑. 저희 팀이 2018년 12월에 창단을 해가지고 네. 19년 첫 리그를 했는데요. 저희가 창단 첫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오, 네. 놀래는 거 보세요. 오. 아마 국내 축구팀 중에 창단 첫해 우승한 팀은 저희가 아마 최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 네. 홈에서 벌써 3연승을 하셨죠? 네, 3연승 했습니다. 3연승. 그리고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감독님 하면 딱 그냥 단단하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런 저한테 왜소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다면 울산 시민 축구단이 선전할 수 있었다는 비결,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감독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저희 선수들이 다른 팀하고 좀 틀린 건 그 울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울산 출신 선수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또 끈끈하게 가족처럼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저희 스태프과 선수들뿐만 아니고 구단 모든 분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작진이 감독님 모르게 선수들하고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끼고 제일 자랑스러운 게 팀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팀워크. 다 형동생하면서 그냥 형제처럼. 에? 28명인가요? 네, 28명. 인원수까지 내가 다 알잖아. 28명이 전부 다 팀워크로 뭉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열렸던 전국체전. 여기서 울산시민축구단이 남자, 축구 남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 예.
이거 절대 여기서 박수 쳐달라고 내 부탁도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박수입니다.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뭐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영상으로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화면 주세요. 오. 자, 뛰자. 이기자. 어휴. 와. 와, 너무 즐거워서. 그 표정 지금 너무 멋집니다. 이야! 저 꿈나무들과 함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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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슛! 골이 됐어. 옳지! 슛! 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그래, 옳지! 끝났어.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수님 여러분. 야, 저도 뭐 연예인 축구단에서 축구를 한 적이 있죠. 네. 이렇게 된 포지션도 좀 물어보시고. 뭐 골키퍼가 그래도 가장 어울리지 않으실까요? 뭐, 뭔가. 왜 골키퍼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뭐 체격적으로 꽉 차 있는 느낌이 있고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아마 쉽게 득점을 못 하지 않을까. 아, 네. 이럴 수가. 난 금년 들어서 가장 칭찬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내가 맡고 있으면 못 넣는다. 이제 우선 위압감이. 우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운동을 하는 분들 보면 참 너무 부러워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제가 운동을 했으면 지금 몸 체형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 선수들도 선수지만 이쯤 되면 감독님의 공도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셨으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그날 우승을 했잖아요. 네. 시장님이 네.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우와, 그 다음 주에 와서 나 저녁 나 사줬잖아. 네. 홍보대사도 서울에서 응원했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합이 있는 줄 몰랐지 나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거. 네. 근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어디서 나온 거죠? 뭐 울산시에서도 받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시장님. 네?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 축구공. 이거 진짜 이거 갖고 시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사인볼이고요. 사인볼. 네네. 팬들한테. 네네. 팬들한테 드리는 사인볼이고요. 가져가도 됩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네. 가져가지 말란 네. 얘기예요. 그래요, 사인볼. 오, 참 이 자 프로 선수들 생활은 참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감독님으로서는 좋은 성적표를 얻고 있는데 선수보다는 감독이 더 적성이 맞습니까? 네, 우선 선수 생활을 할 때는 많이 아팠고 부상이 많았어요. 아, 부상.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축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지도자를 하면서는 제가 노력한 만큼 선수들이 성장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오호. 지도자가 천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갈 길이 다 있는데 시합 선수도 뛰어보고 다 했지만 감독의 길은 이게 내가 갈 길이다. 네. 그런데 말이죠.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내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훈련은 효율적으로, 생활은 자율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저희가 저 축구뿐만 아니고 운동했던 분들이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에 의해서 먹고 자고 또 훈련하고 이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점점 지쳐가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생활이나 훈련에 좀 스트레스를 줄여주자. 그렇지. 네. 그래서 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단지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스포츠 생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내린 결론은 축구는 훈련의 양보다는 훈련의 질이다. 네. 박사 학위 받아. 네, 그걸 느꼈고 축구가 90분 동안 아주 간헐적으로 폭발적인 액션과 그리고 회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에 가장 맞는 훈련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선수로 만약에 뛴다 하면 선수로 뽑을 때 오디션 이제 딱 볼 때 내가 선수로 딱 들어가서 기본적인 거 이 동작이 이렇게 빠르면 됩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50견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어. 야, 정말 그 시절 뛰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케이스린 이후에 대한 관심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통해서 네. 그 국내 축구 리그에 지금 굉장히 큰 붐이 불었고요. 그렇죠. 카타르 얼마 월드컵. 전에 또 울산에서 있었던 A매치 때도 많은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팀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관중 수가 많아졌어요. 오, 점점 네네. 늘어간다. 근데 뭐 한 4, 500명 정도 꾸준히 오는데요. 그분들이 또 저희 찐팬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울산 연대 경기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꽉 찬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뛸 때. 그리고 또 울산 연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멋져. 나도 지금 울산시 홍보대사가 되면서 관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돼. 뉴스, 스포츠 뉴스 보면 오, 울산 나왔다. 나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가르쳐서 훌륭하게 된 그 선수들 우리가 들으면 기억날 만한 선수들 이름이 누구죠? 있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카타르에서 어? 주전, 카타르에서 뛴 선수예요? 주전 11명 베스트 11에 들어갔던 김승규 선수. 김승규. 야, 놀래잖아 우리 친구들. 네. 김승규. 그다음에 김승규 선수는 제가 현대중학교에서 코치를 할 때 제가 직접 지도했던 선수고요. 중학교 때? 네네. 잊으면 안 되지. 중학교 때 코치 선생님을. 그다음 그리고 황인범 선수. 황인범. 네네. 여자 팬들이 많네. 황인범. 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 두 명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황인범 선수는 제가 대전 시티즌 프로팀의 코치를 할 때 신인 선수였어요. 신인.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고요. 근데 한 3년 전에 A매치 왔을 때는 연락하면 바로바로 봤더니 요즘은 연락하기가 많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네. 요즘은 터널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걸로 지나가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조련사라고 그러죠. 조련사. 내가 축구를 하는데 없는 기술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조련사, 코치. 그 참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서 뭐 훌륭한 실력 나올 때는 역시 내가 일조를 했구나 이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죠. 자, 이 울산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경기나 K리그를 보면 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라는 이름에 건맞게 시민들이 더 많은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희 그 홍보팀 직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감독님, 최고의 마케팅은 경기력과 결과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홍보팀 지금 왔어요 오늘? 저기 와 계신 분. 저분이에요? 네네.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뭐 경기 결과와 과정을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항상 선수들하고 팬분들과의 시간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 끝나면 뭐 이기거나 지거나 관중들이 운동장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선수들하고 사진도 찍고 또 사인도 받아가고 그런 행사를 매 경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팬분들과의 친화적인 분위기가 꼭 만들어져야 저희 팬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죠. 길거리 공연을 한 달에 두 번씩을 합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국가정원 그쪽에서도 하고 한 번에 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노래도 듣고 가수들도 나오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그 팀을 한번 딱 모시고 네. 나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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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도 좀 하고 네? 네. 버스킹 한마디로 네. 네. 선수들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 인사도 하고 우리 사인볼도 한번 딱 선물로도 한번 네. 주고 박수도 받고 시민들의 관심을 더 끌자 이 말이죠. 네네. 동의하십니까? 불러만 주시면 저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안 불러도 네. 와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중요해요. 일정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만. 네, 일정만.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시민구단에 관심이 생긴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울산 시민축구단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희 홈구장은 홈구장? 울산 종합운동장이고요. 아. 가깝게는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홈경기가 열리고요. 오호. 네. 또 여러 가지 이벤트와 또 뭐 여러 가지 경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네. 오. 관중수가 많이 없어서 경품을 탈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네. 저도 시간 돼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버스킹 되고 나오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오실 거죠? 네. 네. 자, 올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일 테고 꼭 이루고 싶은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우승 말고. 우승은 당연히 하고 싶고요.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FA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FA? 그거는 K1, K2, K3, K4, K5까지 다 같이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와, 네. 이거 대박이다. 그 대회에서 작년에 저희가 16강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저 전주성 전부 몇 팀이 나왔는데 16강까지? 아마 100개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도. 네. 야, 이거 대단하네. 저희가 K2에 있는 팀을 이기고 전북 현대랑 경기를 했어요. 전북 현대 전주성에서요. 아주 네, 전주성 가서 했는데 아 진짜 가슴 찡했고요. 정말 1-0으로 졌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바라는 거는 울산 현대와의 한번 울산 더비를 하게 되면 저희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 같고요. 그래. 또 울산 시민분들에게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작년에 그 전국체전 우승한 만큼 제가 가장 기다리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하신 감독님이 말씀하신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그 이야기가 대본에 돼 있는 게 아니고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자마자 내가 가슴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게 나옵니다. 요거 편집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왜냐? 그냥 말씀 속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죠? 네. 네, 동의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울산 시민축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요. 올 시즌 우승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윤균상 감독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